네, 안녕하세요. 거기 문화해설사님한테 전화 받고 전화드리는 사람이에요. 아, 네. 2월의 첫날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 호랑이 보호협회 임순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저로서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원래 거기 사시나 보죠? 저는 물테리 태생이고, 다만 이제 스몰이 돼서 밖에서 35년 살다가,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내려와서 사는 지 2년 반 정도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주소가 거기 어떻게 되죠? 아, 거기는 청풍령 신리, 새로운 신마을리. 산 12-7에 가면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은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름을 길게 말해도 되나요? 아, 그냥.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김창영입니다. 창문할 때창 숫자형. 창녕. 네네. 김창룡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66년이라고도 어머님은 하시는데, 예, 저는 학교는 이제 67년부터 다녔고, 또 주민등록은 6구로 돼 있네요. 그래서, 69년. 아, 주민등록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대략 그럼 연세 이렇게 생각하시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정확하게는 53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53. 53. 네. 아이고, 참, 하여튼 뭐, 좋은 저걸로 내가 이제 이걸 봤습니다. 아, 유튜브 글을 한번 보셨어요? 지금 봤는데. 아, 저도 뭐, 도대체, 저는, 조금이라도 거짓이라면 저는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저건데. 근데 어떻게 그 옆에 그 촬영하면서 그 소리가 굉장했었는데, 네네. 그걸 어떻게 못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요, 제가 뭐 철학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세계 수학 경시대에 나가는 아이들도 가르쳤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은요, 제가, 여기 청풍령 학현리가 좀, 마을이 27년 이상한 사람 때문에 좀 시끄러워서, 그 사람들이 편에 선 사람들을 좀, 동남풍을 불어서, 동남풍의 적벽대전, 이, 다 타버리잖아, 연안개로. 그래서, 동남풍이 불어서, 태울 것이다.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촬영했는데, 글쎄, 그게 녹음된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이제 촬영할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불태우는 거. 네, 그래서 그대로 그 여러 개 찍었어요. 그날에 한 5번 정도 뷰를 냈거든요. 5군데.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끝에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팔을 쭉 뻗고 최대한 뒤로 물러선 상태로 팔을 뻗은 상태로 그냥 다 찍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녹음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촬영하고 있는 동안은 전혀 몰랐죠. 근데 저기 손으로 이렇게 떨리지도 않고 잘 촬영하셨어? 아, 저는 두려움은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아니. 이 화면이 이렇게 무슨 좀 네.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삼각대 같은데 이렇게 한거 같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운동을 워낙 많이 하니까 손떨림이나 사기 이런 거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또 술하고 담배를 평생 안 해서 떨림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 촬영을 어떻게 그래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아, 가만히 예전에 대한민국 최초의 최첨단 수업을 곳곳에서 진행했었습니다. 네네, 뭐 이런 말씀 개인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언제죠? 날짜가? 날짜는 뭐 여기 보면 다 나오죠. 몇월 며칠인지는 이게 제가 조작한 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날짜가 그날 새벽에 찍은 것을 그 다음날 알게 돼서 아마 근데 유튜브에 올린 날짜에 하루 전 인지입니다. 하루 전 인지. 유튜브에 올린 날이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 뭐 뭐, 마을 뭐 거기에서 무슨 뭐 그쪽 보고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지금? 아, 학현이가 27년간 마을이장한 사람 때문에 일체 뭐 엄청 시끄러웠는데 KBS 제보자 팀에서 와서 지금 3박 4일째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미안. 뭐가 들어오나 보죠, 거기? 아니, 여기에 벌써 아름마을 펜션 식당, 송이장 먹단, 거기 들어갈 때 하는 모든 이익이
한 사람한테만 들어간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아... 이상한 사람한테는. 네. 송이 장목반. 네네, 그것도. 뭐, 자기 마음으로 외부로 선물을 엄청나게 돌렸죠. 횡령인지도 모르고. 아... 네. 원래, 네, 남의 것 관심이 없었는데, 선거일이 27일인데, 21일날 선거하고, 22일날 벌써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 프랜카드를 붙여놓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기 선생님, 하여튼, 거기 위치는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요. 선생님. 바로 거기서부터, 네. 도로를 건너면, 네. 도로가 충청 영월로입니다. 네. 도로 아래쪽에 이제 유지가 있죠. 유지가 한 50m 펼쳐지고, 네.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지금 아마 충주된 수위가 한 135m, 5m 정도 될 텐데, 네. 135m 수위로 돼 있는 곳, 거기서부터 갈대가 쫙 있습니다. 네. 갈대가 태울 때 이제 한 7번째 태울 때 마지막에 그게 녹는 거죠. 근데 오늘 놀라운 게, 네. 35년 전부터 이곳에 고물을 쌍을, 고물 수집을 하던 청풍자원의 정현종 씨가, 네.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초에서부터 저희 그 95번 전신주, 네. 돌아가는 그 코너 사이에서는, 네. 호랑이를 봤다는 사람이 뭐 무궁무진화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또 깜짝 놀랐죠. 저는 이게 뭐 무서워지더라고요, 갑자기. 네. 아니, 뭐. 그... 잘하면 안 했죠. 아, 그래요? 잘하면 착한 일하면 안 해친다고요? 네, 아, 그런 거. 아, 그래. 그 영물이네요, 진짜. 네, 그 이제 자기 오지 말라고. 나 근데 이제 그 불태울 때, 네네. 그 소리가 막 나잖아, 후닥닥 소리. 예, 네, 예, 네, 예. 네. 그거고 이제 이 소리가 더 큰데, 이 소리가 큰 게 찍는 그 앞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제 생각에 그 불범이 이름이 그냥 북달같이 도망가거든요. 아, 불을 보면? 네, 근데 그 불 났는데 계속 그 4분 동안인가 그렇게 거기서 머물러 있고. 네. 그 저 선생님 그 있는 데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그렇죠. 네. 거기는 원래는 저희 큰 집 자리였어요. 큰 집 집통. 아니, 그래서 그게 불이 나면 이놈은 도망가거든, 다른 데로. 아, 원래 호랑이는? 네. 물리학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아, 그 불만 보면 아주 동물생리학적으로. 네, 직접으로거든요. 계속 불 났는데 그 소리가 그 선생님 옆에. 네네. 그쪽 근처에서만 나더라고 계속. 아, 저는 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네. 그냥 호기심에. 그래서 아니 불이 났는데 이놈이 불 나면 불만 보고 도망가거든요. 아. 불을 제일 싫어해. 왜 그냥 그 털에 벗기면은. 아, 안 그렇겠네요. 그냥 불똥만 나와도 그냥 화락 껍데기가 탈 수 있겠네. 아니, 그 속으로 들어가면 좋은 것이 돼 있어요. 이게 저, 그, 안에가? 살 있는 데가. 네, 그러면 그냥 화상을. 붙어서 막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불만 보면 아주 질색을 해요. 근데 가까운 데 물이 있어서 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지점이 어딘지 한번 이제 가보려고. 네네. 그러면 그 소리 오고 이제 그 이 위치를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오시면. 네. 갈대가 탄 그 검은색 개가 딱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니 이제 내가 요거 시간을 잡아야지 뭐 금방 가는 건 아니고. 네네. 뭐든지 네 더 준비되고 차분해서. 그렇죠. 두루두루 살핀 다음에 해야죠. 두루두루 살핀 다음에. 네. 선생님 네. 이제 거기 계속 사시는 거고. 아, 저는 주말에만 가끔 세종에 가고요. 그럼 지금 어디 나와 계세요? 지금은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집회 신고서를 내고 집회를 하는데, 네. 네, 원래는 2월 6일까지인데, 오늘 마무리 짓고 이제 집사람하고 어디 좀 갔다 오려고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뭐, 이 서울 쪽에도 오시고 그러세요? 서울 쪽에는 제가 그 교수님이 한국창작오페라단 단장님, 네. 이진영 교수, 네. 네, 또 뭐, 저, KBS 이사님. 네, 저기, 네, 조성환님. 네. 뭐, 이런 분들 만나러 가거나, 그럴 때 이제, 미리 연락해서 갑니다. 네. 제가 한번 거꾸로 올라갈까요? 아니, 뭐, 그래, 뭐, 여러 가지, 저, 한번,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 조남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 호랑이 보호협회 임순남입니다. 임. 임. 순. 진짜, 순. 남.
아, 숫자 남자 되시네요? 네네네. 네, 숲에 순하게 사는 남자가 호랑이네. 네, 타이거님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객님. 아이고, 바쁘신데 잠깐만 전화드립니다. 아니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거기, 그, 저, 원본이 있죠? 이, 저, 핸드폰을 찍은 거요. 네네, 원본. 네, 그거를 저한테 일로 보내주세요, 하나. 이메일로요? 아니, 아니, 이걸로. 지금 이 핸드폰으로. 아, 번호로? 네, 지금 내가 저, 건 핸드폰으로. 네네. 그 하나 보내주세요. 메시지 이렇게 좀 뭐 해가지고 보내. 그게 안, 너무 크면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저거에다 하면 돼, 저기, 저. 네, 파동가 뭐. 카톡인가 뭐 글로도 될 텐데. 아, 다른 걸로요? 네. 내가 좀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메일을 내가 보내줘. 아, 이메일을 저기 하는데요. 제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집회가 시작이 돼서. 네, 그거 끝나고. 집회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 저녁 7시까지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끝나고 전화를 주면 내가 이제 그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다 할게. 먼저, 아, 이메일 번호를 넣어주시면. 이메일을 네, 보내드릴게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7시까지는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통화하자고요.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되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